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 간지대 유비, 이미순, 심수현입니다. 와. 평소에 많이 봤던 에스콰이어 잡지 촬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돼서 네, 너무 영광이어서 네,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모델 쪽에 관심이 살짝 있었는데 꿈을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이룬 것 같아서. 리그웬스 제일 좋아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좀 리그웬스를 많이 보고 배우고 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동경하는 디자이너지 좀 닮고 싶은? 저는 나이키만 좋아합니다. 그 자체 카테고리는 이제 스포츠웨어인데 이게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나이키의 그런 게 뻗어나가 있거든요.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나이키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. 저는 알렉산더 맥퀸이랑 생로랑 좀 저한테 이제 패션에 대한 열정을 또 불어넣어준 디자이너가 맥퀸인데 지금 맥퀸 브랜드도 사라 버튼 이어가면서 그때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맥퀸을 되게 좋아해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박태희 편집자님. 네. 진심이에요. 이러면 이제 답이 정해졌어요. 진심입니다. 레디 형. 다시 할까요? 아니 근데 진심이야. 네, 저는 에이셀 마키가 가장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합니다. 에이셀 마키의 그런 시그니처적인 문양이나 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트렌드를 굉장히 앞서 나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레오 만델라라고 진짜 굉장히 심플한 착장으로도 진짜 색감하고 스타일하고 핏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펴내는 걸 보니까 진짜 그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찡아라고 되게 페이스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. 그분이랑 이제 현재 지금 발망의 수석 디자이너 올리비어 루스테인이라고 네, 그분이 되게 심플하게 잘 입으셔서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손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셨던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. 그게 저의 가장 애정하는 네, 물품이에요. 형이 그럼요. 우리가 그러면 뭐로 해요? 이게 아이고 첫 번째로 이 에어조던 10인데 이게 시티팩 중에 런던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제 아버지가 완전 좀 남자답게 한번 샵을 가서 골라봐 이래가지고 딱 처음 사주셨던 조던이 이 조던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이 카우보이 부츠 모양의 네, 이 펜던트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. 신발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신발은 이제 그 오프화이트의 수장이자 버즈라블로 버즈라블로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나이키와 콜라보한 이제 더 텐 시리즈들 이제 손을 들고 있는 건 이건 뭐 시카고 뭐 UNC 뭐 옷도 이제 콜라보한 제품이고요. 네, 그죠. 이거는 데저트. 뭐 에어맥스 90 데저트. 그리고 뭐 지금도 하나 신고 있는데 줌플라이 이렇게 보여서 그거. 줌플라이 오지. 전 나이키. 저도 나이키입니다. 저도 지금 이거 나이키? 나이키 보고 있습니다. 네. 나이키? 아 이게 근데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엄마가 사준 건 아니고요. 아 제가 벌고 모아서 산 거예요. 네, 엄마는 이거 다 짝퉁인 줄 알아요.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랑 가방인데 이 치마는 제가 이제 맨날 손바느질만 하면서 어렸을 때 옷 리폼을 하다가 너무 재봉틀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제가 재봉틀을 샀어요. 그때 재봉틀이 택배로 오자마자 그날 바로 만든 치마예요.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입고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잘 돼가지고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거는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빨간색 옷을 입으면은 조금 저랑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빨갛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. 뭐 로데오나 청담 쪽에 위치한 군더샵이나 포르소도 뭐 좀 기존의 뭐 티셔츠나 이런 제품 웍스아웃이라는 편지샵에서는 저는 이제 굳이 뭐 쇼핑몰 그런 거 가지 않고 직거래를 제가 흔히 이 옷들은 그 매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매물을 찾아서 직거래로 거의 다 구하는 편이에요. 저는 이제 제가 입고 싶
싶은 막 구상해놓은 옷들이 시중에 잘 없어가지고 이제 집 앞 구리샵이나 동묘 같은 데서 굳이 옷들 싸게 사서 집에서 그냥 만들어서 입는 편이에요. 그 버즈러블로 루이비통 중에 그 염따 형님이 사신 45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요. 그걸 피폴? 네, 그걸 가장 사고 싶습니다. 그 나이키에서 나온 나이키 에어맥 백투더퓨처라고. 야 그거. 네, 그 백투더퓨처 영화 보시면 그 신발끈 탁 조여주는 그 신발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실제로 나왔는데 굉장히 그게 너무 신기해요. 그냥 막 알록달록하고 신발끈 조여주고 그걸 너무 갖고 싶어요 지금. 올리비어가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의 발망 자켓을 블레이저인데 약간 벨벳 느낌도 있고 딱 이렇게 뭔가 허리 네 그런 저의 장래희망은 아티스트입니다. 네, 뜨거웠을 수도 있는데 섬유공학자? 옷을 이제 기술과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의 옷을 재창조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뭔가 재료적인 면에서 좀 더 개발해보고 싶어요. 저는 해외에서 이제 오뚜쿠띠르나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예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. 자 그럼 여러분 에스파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